아주 먼 옛날 새 신이 있었다. 자유의 신, 힘의 신, 추술의 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었으며 어느 것이든 만들 수 있었다. 하지만 그렇기에 그들은 어느 순간 모든 게 무료해지고 말았다. 힘의 신은 무언가 재미있는 것이 없겠느냐 말하였다. 너무나 권태로운 일상에 지루함을 느끼고 있었기에 신들은 무료함을 달래줄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리 간단히 떠오르는 것은 없었다. 그 순간 자유의 신이 재미있을 법한 하나의 유의를 떠올렸다. 자유의 신은 본래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를 창조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하였다. 결국 세 신 모두 다른 세계를 창조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던 공간에 땅이 생기고 태양이 생겼으며 달이 생겼다. 이윽고 하나의 세계 지구라는 행성이 탄생하였다. 신들은 산을 만들고 꽃을 피우고 동물을 창조하며 바람을 노래했다. 그리하여 아름다운 지구가 완성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모습을 본뜬 새 종족의 인간을 만들어내었고 모두 성장한 아이들은 지구로 보내지게 되었다. 500년 후 세 명의 인간들은 아름다운 자연에서 뛰노며 사냥을 하기도 하고 불을 발견하며 문명을 이뤄가고 있었다. 하지만 인간들은 신과 같이 감정이 있었기에 서로 다투기도 하였다. 신들은 인간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았다. 힘의 신은 말했다. 힘도 약한 인간들 주제에 왜 서로 싸우는 것이냐. 그 말을 들은 추술의 신은 힘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의 모습에 어리석다며 분노했다. 자유의 신이 중재하여 보지만 다툼은 쉽사리 진정되지 않았다. 그때 힘의 신이 말했다. 나의 힘만 있다면 이 세상 어느 것도 두렵지 않다. 그게 설령 너희여도 맞다. 추술의 신과 자유의 신은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에 분노하였고 다툼은 더욱 심해졌다. 그때 자유의 신이 말했다. 우리는 불사의 존재이다. 우리끼리 싸운다고 함도 결코 끝이 나지 않을 것이니 우리의 창조물로 하여금 우리의 능력을 조금 나누어주고 싸우게 하여 누가 옳은지 가리도록 하자 라며 제안했다. 모두 그 의견에 동의하며 자신이 창조한 종족의 인간들에게 힘의 능력, 비행의 능력, 추술의 능력을 각각 나눠주었다. 신들은 자신의 자식들, 인간들에게 전쟁을 명령하였다. 그리고 전쟁이 시작되었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잉여맨입니다. 자, 오늘 마인크래프트 4강극이 아니고 오늘은 대규모 콘텐츠 부조존재 리턴즈로 돌아왔습니다. 자, 앞서 보시다시피 에고편에서 신들에게, 신들의 아이들에게, 네, 능력을 주고 신들의 그 전쟁을 펼치는 건데요. 자, 오늘 그러면은 깃털족, 요정족, 야만족이 전쟁하는, 네, 부족 콘텐츠 돌아왔습니다. 예. 자, 네, 일단은 저희 간단하게 소개하고, 네, 이 콘텐츠를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저는 우가우가 우가우가우가 야만족 잉여맨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의 부족장 태태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만하기로 소문난 야만인 대택입니다. 어쩐지 얼굴도 야만적이더라. 야, 정말. 머리 분산해 버릴 거예. 자, 그리고 깃털족의 진흙대 족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인대입니다. 아, 팔이 부러졌어요. 아니, 그럼 그 주인대님은 그 기토족이 왜 기토족입니까? 어, 너무 몸이 깃털 같아서 팔이 부러졌어요. 자, 그리고 그의 부족장 요르르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뭐 이거 원시인 컨셉 아닌가? 우가우가 해주세요. 우가우가. 네, 아직 언어적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친구입니다. 네, 그 약간 미래의 언어로 급식이라 그러죠? 덜 먹었습니다. 아, 급식 네. 쪽인가요 여기? 아, 네, 급식 쪽입니다 이쪽은. 아, 그거 맛도 없어. 자, 그리고 왜 요정기인지 모르겠지만 얼굴은 요정이 아닌 것 같은데, 오크 같은데, 오크족 같은데 요정족이라고 하니까. 자, 요정족 족장 담요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야, 저거 인디언 아니야? 인디언? 야, 인디언 아니야? 인디언도 원주민이야, 몰랐니? 아, 예. 네, 인디언 저희는 원주민이 아니라 야만, 뭐야, 원신이잖아요. 원주민 말고. 네, 원신입니다. 저희는 원신. 이 멍청아. 어이, 야만한 녀석들. 야만한 녀석들. 우리보다 더 야만한 녀석들이 있었구만. 어이, 야만한 녀석들. 자, 그리고 요종족의 부족장 봄수님, 안녕하세요. 봄바람이야. 우가 우가 우가. 아, 오늘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그거 아세요? 뭐죠? 뭐요? 이 컨텐츠 하기 전에 그 봄순이 스킨이 그렇게 특별하다고 들었어요. 하 일어납니까? 아, 일어나봐. 자, 여기서 보여드리면 믿겠습니까? 아, 믿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보여드리면 믿겠습니까? 뭐야, 이게 뭐야? 야, 스킨 누가 만들었어? 왜, 야. 보여드리면 믿겠습니까? 저희 관리자님! 야! 아니, 스킨을 왜 이렇게 얘는 불성실하게 만들었어요? 아유, 관리자 스킨이 좀 이쁘더라고요. 아, 근데 관리자님 스킨은 왜 이래? 아, 저는 헤이자 달입니다. 헤이자 달. 헤이자 달이야. 괜찮다. 자, 그리고 이제 모든 참가 인원을 소개했고요. 그리고 이 컨텐츠 관리를 도와주실 멤버 이수건님 오셨다. 이수건 안녕하세요. 아예 안녕하세요. 저는 해와 달의 해입니다. 부족전쟁 컨텐츠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아, 일단, 발음 조심하세요. 네, 부족전쟁. 아, 뭐. 부족전쟁. 네, 부족전쟁 컨텐츠 제가. 분위기에 이러지 맙시다. 자, 어쨌든 부족전쟁 컨텐츠에는 3개의 국가가 있는데요. 일단 깃털족, 오크족, 아니, 요종족, 그리고 야만족이 있습니다. 이 세 국가가 아들들에게 능력을 하나씩 줍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이 원시의 배경에서 석상을 30번 부시면 승리하는 아주 간단한 게임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런데 이현님, 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네네. 설마 이 두 명끼리만 전쟁을 합니까? 두 명이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지금 나와! 너 나와! 너 말이야! 싸워! 야, 이러지 마. 벌써 싸우지 마세요. 뭐야, 컨텐츠 끝내! 자, 뭐야, 저리 가! 관리자님! 관리자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 그럼 저희가 2대2대로 싸우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새로운 네. 아기들을 한 명씩 한 명씩 또 낳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 그럼 저희들끼리 그 동물적인 그 짝짓기를 해서 아이를 낳아서 싸우는 거라는 사랑의 건가? 교미, 사랑의 교미. 사랑의 교미다. 교미? 짝짓기. 하지만 근데 같은 부족끼리 짝짓기를 하면은 아이가 그 이상하게 나오거든요. 괴물이 나타납니다. 아, 같은 부족끼리 짝짓기를 하면은 괴물이 나온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저희들끼리 교배는 못 하고요. 자, 만약 태태기님이랑 쥐늑대님이랑 이렇게 교배를 해야지. 아, 싫어. 네.
더러워. 야만족 아이들이 태어나는 거고, 그리고 진흙대님이 저한테 교배를 신청합니다. 그러면은 진흙대님 아이를 낳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 싫어요. 인원을 싫어요. 추가해 가는 방식입니다. 여러분들 아기를 네 아시겠죠? 아 예, 요중중님. 아 그럼요. 저는 여러분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아 저 사람은 더러워 안 돼. 자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 자 이제 네? 각 여러분들 나라에 돌아가셔서 이제 성을 발전시키고 아이를 낳고 상대방 족장이랑 싸울 준비를 하십시오. 갑시다. 아 좋습니다.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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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만족 마을로 이동. 아 일명 일명 야만족이여. 예. 우리가 누구인가? 제일 힘이 센 기토이족 요정족 중에서 제일 힘이 센 우리가 누구인가? 야만하고 더러운 이야만족장님이 계신 야만족입니다. 더러운 건 빼줄래? 우린 더럽게 아니 더럽게 힘이 센 아니 우린 정말 강력한 우우우우 야만족이다! 야만 야만! 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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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라! 어라 어라 어라! 자 우리가 여기가 지네 야만족 마을인가? 어? 너무 누추한걸? 야 뭐야 이게? 어? 야 이거밖에 없어? 뭐야? 야, 겨우 마을 한 마리 주고 아 우리가 발전해가는 건가봐. 에? 어 잠깐만 이거 뭐야? 야만족의 포효 우클릭 우리 팀에게 5초간 힘을 지급한다? 아니? 나 한번 해볼게. 후! 오! 오, 힘이 강해진 것 같아요. 어, 근데 오, 사라졌어. 오, 5초간. 아, 이런 거구만. 그리고 핸섬 아저씨, 야만족 귀한서랑 손도끼를 살 수 있다. 아, 손도끼야, 공짜다. 손도끼 공짜다. 어, 나 뭐 있는 걸 나갔다 들어야지. 손도끼 공짜고 그리고 어 그리고 이건 뭐죠? 아, 야. 오오오오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넌 못 나가. 야 여기가 사랑방인가 보네. 야 근데 같은 그 야만족끼리 하면 어 그래 알잖아 왜 이래. 아 들어와. 아 뭘 들어와. 야 일단은 우리 나무 캐자. 좋았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야 이거 배고픈다는데? 어 뭐, 뛰면 안 돼. 뛰면 안 돼. 일단 내가 돼지 이제 소 잡을게. 어 형님! 저기 뭐가 있어요! 어디 저거 뭐야 저거! 야 우리 이제 끝에다가 우가로 붙이자! 우! 어디인가 저거, 어디인가! 우가! 저거 뭐 우가! 어! 아니 이건! 어! 태택 우! 이거는 우리의 우리가 모시는 힘의 신이야! 아니... 우리 한번 인사드리고 가자! 힘의 신님! 우리가 승리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저희만! 이게 뭐야! 이럴 수가. 자, 일단 우리 야만족을 확실히 발전시키자고. 태택 부족장. 아, 근데, 족장님. 자, 일로 와보세요. 뭔데? 그 손에 있는 거 좀 줘보실래요? 아 이거 손도끼 가져가야지. 나 안 보여 그게. 어이 손도끼 참 좋은 캐고. 물건이구만. 야 아, 이거 왜! 뭐야 왜 통화를 안 받아 이씨. 아 맞네 죄송합니다. 어디서 건방지게 이 난민 녀석이. 뭐 이 야반 이 야반인들이. 야 기타주 야 조용히 안 해. 어 진짜 야반스럽다. 야 너 몇 킬로야? 몇 킬로인데 기타주이야. 난 56kg인데 56kg인데 어떻게 깃털이야? 팔이 깃털만큼 가볍거든. 부러졌어. 야 근데 왜 전화했어? 9시 9분에 사랑방을 쓸 수도 있다는데 어때요? 9시 몇 분? 9시 9분 채팅창 좀 보세요. 채팅창 좀 잠시 그러면, 후 네, 제가 그쪽으로 갈 테니까 그쪽도 저한테 한 명을 보내주시죠. 아 야 야만족 이쪽으로 오신다고? 네 제가 그쪽 가겠습니다. 9시 9분까지 가야 되니까 그쪽도 저희한테 한 명 보내주세요. 아 그러니까 저희 그 태택 부족장이랑
오오오오 이걸 하고 싶다는 건가? 아니 그럼. 하고 싶진 않지만 일단 그래도 아이는 낳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랑을 하겠다는 건가? 아 예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요. 아이 더러워 이씨. 아 그러면은 예 그러면은 그러지 말고 왜 이렇게 급하지? 아 일단 다시 전화해보세요. 일단 1분 뒤에 다시 전화해봐요. 제가 전화 좀 받고. 아 시간 없다니까. 알겠어요. 기다려봐. 아 뭐야 어디갔어. 야 벌써 나 50 사격했어? 저 벌써 2세트인걸요. 아 일단 우리 고기부터 해야 돼. 농사부터 해야 될 것 같아. 야 우리 집 어딨냐? 저기 있다. 뛰어가야지. 아 나 지금 배고픔이 없어요. 너무 배고파. 좋은 방법 있어요. 뭔데 죽으라고? 안 죽어. 아이 까까워. 야 어디서 나 죽일라고. 어 뭐야 야! 야 왜 우리 집에 좀비가 있어. 아니 야야야야. 어이구 어디서? 야, 이거 캠프부터 만들어야겠네. 건방진 녀석. 아하 일단 이거부터 교환하자. 핸섬보이 좋아. 우리 너무 많이 캤는걸? 아 야 우리 이제 농사부터 할까? 아니면 사냥부터 할까? 어떻게 할래? 저희는 일단 우리 먹을 거부터 구하는 게 시급하겠어. 저희는 야만하기 때문에 농사를 짓습니다. 아 오케이 농사부터? 예. 야 야만한데 왜 농사부터 해? 사냥부터 해야지. 잠깐만. 아 여보세요 요정조. 자네 어? 하지 않겠는가? 뭐를? 자네 하지 않겠는가? 뭐를? 나와 하지 않겠는가? 좋아 봄새야. 좋아. 우리 사랑하자. 소리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아니 저기 옆 동네에서 깃털족 그 족장이 예 계속 나랑 사랑을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아이 깃털족 매력 없잖아요. 아 맞아. 깃털족은 깃털족인데 날개가 없죠. 저희는 요정족이라 날개가 있어요. 얼마나 이쁩니까? 아 그러면은 뭐 봄스님이 오실 건가? 어 제가 오고 네 그거 한 명 빨리 보내주십시오. 하... 그러면은 오케이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니다 근데 저기요 우리 근데 처음은 다 같이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 그러면은 우리 둘이 교환하면은 네. 아 태태기를 내가 깃털족에 보낼 테니까 오케이 이미 오시고 예 네. 어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지? 요로로를 보내면 되지 우리한테. 아 오케이 그러면은 그, 통화를 걸어야겠네. 네. 오케이 저 요로를 제가 꼬시겠습니다 그럼. 오케이 아이 주인들 초대해가지고 여보세요. 아이 저기 깃털 족장님. 네 그 이렇게 합시다. 네. 어떻게 하죠? 그 깃털 족장님께서 네 요루루를 요정족으로 보내고. 아 전 이미 가고 있다. 저 지금 중앙이에요. 야 그럼 너 저기 주인태네. 네 저 님이 요정족으로 가십시오 그럼. 알겠습니다. 네 그럼 봉수님이 저희 부족으로 오십시오. 제가 야만족으로 갈 겁니다. 아 그럼 야만족이 저희 부족으로 보내줘야 되잖아요. 아 오케이 보낼게 야 그렇게 해. 아, 지금 바로 보내요. 아 알았어. 아 성격상 늦게 보낼 것 같은데. 아 진짜 아이고 아직도 못 믿나 또. 빨리 가서 분가분가 알았어. 하고 있어 우리 이쁜 담미오 누나랑. 어? 아 싫어. 야 그럼 아, 그때 봐. 어. 오케이 야 야 근데 곤란하게 됐다. 그 네가 그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 어디죠? 그 깃털족으로. 네가 요루루랑 이거 사랑을 좀 해줘야겠는데? 그럼 아이템 여기다 놓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지 그냥 갔다 오면 돼. 예. 아 지금 빨리 출발해야 돼. 가. 아이 뛸 수가 없어. 야 갔다 와. 조심히 갔다 와. 나 혼자 일하고 있을게. 제가 그 녀석들 정복하고 오겠습니다. 아. 갔다 와. 지금 봄수가 여기 오고 있겠다고 하거든. 빨리 가. 알겠어요. 아 절대 막고 오지 말고. 나 일하고 있을게 여기서. 야 공룡은 포획할 수 있나? 저 그거 모르겠고 여기에 지금 원주민 한 명이 저희 고기를 약탈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 힘의 신님. 거의 거기 그 몸수 왔어요. 몸수 오고 있어? 예 벌써 왔어요. 오케이
아, 아파, 아파. 누가 때렸어? 누가 때렸어? 누가 때리는 거야? 야, 누구야? 아, 배고프구나. 아, 그래. 저 요술, 그 어디로 가요? 저 깃털? 너 깃털 쪽으로, 깃털, 깃털. 범수 깃털 아닌데? 아니, 네가 이제 서로 바꾼 거지. 한 명씩 아, 돌아가면서 세 명이서. 그렇군만. 야, 갔다 와, 어쨌든. 알겠습니다, 족장님. 아, 갔다 와, 갔다 와. 일단은 여러분들, 저는 농사부터 할 겁니다. 농사를. 어? 사탕수수잖아? 이봐, 어딨어? 우리 하자! 우리 그거 하자, 주인님! 어이, 더러워. 주인님, 우리 그거 하자! 야. 어이, 와, 저기 동굴했습니다! 아, 준비 중인가, 자네? 어, 예, 예. 아, 우리 구분의 시작이니까? 구분해요. 좀, 아, 급하게 하지 마. 구분, 아, 빨리 해요! 아, 급하면 좋을 것도 안 좋아요. 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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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게. 어, 야, 왔네, 왔네, 왔네. 우리 사랑을 하자. 우리 사랑을 하자. 아, 어, 야, 부끄럽게 왜 그래? 찡긋. 야, 야, 부끄럽게 벌써 벗고 있는 거야? 난 다 준비됐어. 이봐, 여매리. 난 준비됐어. 이걸 위해서 다 벗고 왔다고, 집에서부터. 우리 방송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원래 사랑은 이런 거지. 일단 우리 9분부터 5분 동안 있는 거지? 아니야. 5분 동안 있는 게 아니라 이때 부르는 거야. 나 늦을 것 같아. 저희 사랑방 와주세요. 봉수야. 저희 사랑할 거예요. 아, 아유, 사랑해. 야, 봄수야, 아유. 진짜 이쁘다, 너. 나 아주 튼실하다고. 아, 난 너밖에 없어. 봉수 알지? 내 마음 알지? 아, 사랑해. 사랑해. 우리 영원히 함께 하자. 영원히, 그래. 오늘부터 1일? 1일, 찐끝. 야, 하필 근데 니가 왔냐, 왜? 에? 왜 니가 왔어? 싫어? 나 별로야? 나 별로네, 하고. 아. 잠깐, 여자 멤버 누구 있지? 요루루랑. 담미 누구랑 하든 문제가 됩니다. 아, 그래. 남자가 나와요. 아, 네가 낫다. 네가 낫다. 사랑해, 사랑해. 아, 너무 좋다. 봄새야, 난 너밖에 없는 거 알지? 아, 그걸 안 돼. 그 소리 안 된다고. 아, 박수 친 거야. 박수 친 거야. 나 박수 친 건데 뭔 소리야. 그걸 안 돼. 야! 그렇게 방송하죠. 야, 진정해. 진정해. 이 관리자님. 자, 어쨌든 요정 새쌍둥이. 뭐야? 새쌍둥이? 요정 중에서 새쌍둥이 태어났어? 야만족도 나올 겁니다, 새쌍둥이. 어쨌든 여러분들 야만족이랑 요정족, 네, 봄수랑 이렇게 아름다운 네 사랑을 나누었답니다. 네, 여러분 손잡고 자면 아이가 생겨요. 아, 우리 손만 잡고 얼마나 자자. 얼마나 꽉 잡고 자는지 몇 명 나오나. 야, 봄수야. 응. 야만족이 이렇게 힘 버프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 우리 팀에게 5초간 힘을 지급하는 능력이 있어. 내가 이거 힘을 줄게. 앗! 이겨맨님은 되는 것 같은데요? 아니, 5초 동안 야수가 돼버렸어. 아! 안돼요! 아, 너무 야수 같은 남자야! 야! 장난 똥 때려? 왜 그래? 왜 우리 안 보내요? 지금 가고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열심히 가고 있어. 어, 빨리 와, 빨리. 아, 가고 있어. 걱정하지 마. 아, 나 짝짓기 두 번 하게 생겼네. 아, 미치겠네, 진짜. 관리자님, 저희 사랑하고 있어요. 관리자님, 저희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해. 아. 너희도 지금 짝짓기를 한 겐가? 사랑해, 봄수야. 우리 좋은 아이를 낳자. 그만. 확실히 제대로 짝짓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돼? 그렇구만. 아기를 내려다 줘야겠어. 아, 아이가 내려오는 건가? 아이가 하늘에서. 과연 아기는 몇 마리가 나올까? 돌려 돌림판. 아이가 몇 마리가 나온다니.
어? 외동이야! 아! 나갈게! 아! 외동 태어났네! 아, 태어났다네. 고슝아 나이가 한 명이 태어났다네. 아, 요정족 3명 태어났어. 이거 나 큰일 났네? 그... 아, 여맨님! 남자가 그... 돼서 힘도 없어가지고 한 명 나왔어? 아이. 아, 그 관리자님! 그 이거 사랑방은 몇 분마다 이용할 수 있나요? 말이 우리 아이 말이 얼굴 보고 싶은데 언제 오지? 어디 언제 와? 어머니가 범수, 아버지가 이념은 과연 거의 그의 자식은 언제 오니? 너 우리 아이 어디 언제 오니? 우리 아이 언제 오니? 마이크 켜주실래요? 마이크? 안녕하세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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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외동 딸이구나. 아유. 내가 네 아빠란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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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너 야만족 된 거 축하해. 아유 축하해 축하해 이제. 아, 너 이름이 뭐니? 저요 아치요. 아 그러면은 너는 이제 성이 잉이니까 잉아치란다. 어이 양아치. 양아치. 아. 어, 우리 딸이 양아치였나? 이러면 안 되는데. 야, 넌 곱게 자라야 돼. 아이고, 아이고, 우리 딸. 자, 우리 딸, 따라와. 따라와. 우리 딸은 정말 이제 외동딸이니까 정말 귀한 자식이거든. 우리 딸은 정말 귀한 딸이니까 여기 보여? 여기 보여? 네. 여기 이제 여기 광석, 광물로 들어갈 거야. 광석, 그 뭐야, 광산으로 들어갈 거야. 아, 광산 가서 네. 평생 나오지 마, 알았지?